일 있어도 꼭 해내고야 만다는 남편. 처음에는 제가 다 비교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먹으니까 진짜로. 근데 본인이 열정, 그 해겠다는 그 열정, 그거는 끝내줘요. 5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하던 어느 날. 2004년 11월 18일. 뭐 어떻게 되는지. 전기 감전사고로. 전기 관련 일을 하던 중 고압선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아저씨. 딱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양쪽 팔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터져서 막 칼로 도려낸 것 마냥 이렇게 터져갖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너무 놀랬죠. 이건가? 그 당시 우연히 한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었는데 사고 후 큰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아저씨. 그러나 살기 위해 왼팔을 포기해야 했다. 그리고 얼마 뒤 폐혈증에 걸려 남은 오른팔마저 절단하게 됐다는데. 치료실에서 딱 치료를 받고서 분대를 쫙 풀고 근데 딱 병실을 들어오죠. 하늘이 노는 거예요. 진짜로.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. 목숨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순 없었다.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강해져야 했고 그렇게 부부는 그 긴 시간을 함께 견뎠다. 아내가 고맙고 또 안쓰러운 아저씨. 미안하지 마.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것도 아닌데 항상 미안하지.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진짜 저런 거야.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다.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한여름에도 꼭 긴 팔을 입었다는 아저씨. 그러나 당당해지자 마음을 고쳐먹은 후 옷을 벗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수영에 도전했다는데. 장애를 입다 보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교복합이나 이렇게 나서고 싶었는데 좀 제 마음이 울적했었죠.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영을 해야 되겠다고 남한테 보이고. 그리고 아저씨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. 기진했어. 나와서 딱 좀 감동받았죠. 내 스스로. 또 한 번 자신의 벽을 넘기 위해 선 자리. 아저씨에게 장애는 무시할 순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이었다.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 몸을 풀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. 떨려. 난 떨려 죽겠어. 괜히 떨릴 것이 내한테 얘기해 줬으면.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. 네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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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의 응원 속에 출발선으로 향하는데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저씨는 오늘도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?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다. 자기하고 싸우고 그래야 또 나중에 더한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.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싸움. 그런데 중간쯤에 멈춰서버린 아저씨. 잠시 숨을 고르고
또다시 물살을 가른다.